안녕하세요. 에뛰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명준입니다. 오늘 그동안 소상커플 아이 메이크업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소상커플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쌍꺼풀은 쌍꺼풀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크리즈 현상이 생기거나 번지기 쉬워요.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운 브라운 컬러인 플레이 101 블렌딩 펜슬 3호를 아이홀 부분까지 발라주어 눈두덩이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가볍게 음영감을 넣어주세요. 로지 헤이즈 컬러를 눈을 떴을 때 2에서 3mm 정도 보이는 위치에 체크해 준 뒤 아래를 채워주시고 경계를 잘 블렌딩 해주세요. 그리고 언더도 연결하여 펴발라주세요. 먼저 메탈릭 브론즈 컬러를 사용해 쌍꺼풀 라인을 따라 발라주고 언더 삼각존까지 연결해서 펴발라주세요. 그 다음 글로우 젬스톤 컬러를 눈 앞머리와 눈 꼬리 쪽에 발라주어 눈매가 더욱 길고 깊어 보이게 연출해주세요. 슈퍼슬림 프루프 펜슬 라이너 블랙을 사용해 꼬리 쪽을 강조해서 그려주세요. 눈 점막이 보이는 눈매라면 속눈썹 사이사이도 채워주세요. 눈 앞머리와 애교살 부분에 밀키 글라스 컬러를 발라주세요. 브러쉬에 물을 적셔 사용하면 발색력과 밀착력이 높아져요. 뷰러로 속눈썹의 뿌리 쪽까지 바짝 올려준 뒤 컬픽스 롱래쉬 마스카라를 언더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